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크박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 배인옥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연주 영상으로 올려드린 곡 중에 서주경님의 쓰러집니다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강의 영상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보를 좀 놓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 소절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고 반주기하고 다른 부분들 어떤 부분들 연습하시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작하고 나서 이 전주에는 이렇게 쓰러집니다가 쓰러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이렇게 가고 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번 부르시고 요 부분은 반주기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음이 좀 이렇게 한 옥타브 낮게 나와 있을 건데, 옥타브만 이렇게 한 옥타브 올렸고, 연결하셔서 마지막에 쓰러집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강의 영상을 신청도 하셨지만, 그한번 영상에서 뭐 많은 부분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요런 부분들 한번 잡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절마다 어떤 부분을 요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원래 박자 반박자로 잡으면, 자, 요렇게, 정박자, 반박자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음을 한번더 붙여서, 음표를 좀 짧게 만들어서 텅잉을 추고 빠지고 부드럽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쓰러집니다는 아시겠지만 음을 좀 당겼어요. 이렇게 싱코페이션 당겨서 앞에서부터 좀 길게 끌고 들어가면서 쓰러집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보면 자, 요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자, 그 다음에 당겨서 그다음에 얼른 숨 쉬시고 이렇게 해서 끊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곡의 연습이 좀 되셔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절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텅잉을 주고 가시다가 자, 음을 앞에 음을 한번더 주면서 짧게 만들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텅잉을 주고 가시면 되니까 박자 맞춰서. 그래서 다가왔다가 할때 같은 박자로 가지 마시고 다가와트르 텅잉 주고 얼른 빼보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 문제가 좀더 빨리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앞에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개 예고 없이, 네개 예고 없이. 자, 여기를 투투투루루 투투. 자, 요렇게 천천히 연습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뭐 무지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뒤에 요 부분 다가왔다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개 예고 없이 또 연습을 해보시고 연결을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도 자 요런 부분을 이제 와서 날 떠나요. 자 여기 반주기에 있는 박자대로 잡으면 요런 박자가 될 건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리듬을 바꿔준 게, 붙여서, 텅잉 주고 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 길게 가다가, 부점을 찍고 조금 길게 가다가, 자, 요런 부분이, 라, 솔갈 거를 앞에 음을 한번더 주면서 짧게 만들었어요. 솔, 트르르, 트, 트.
솔, 드르르, 트, 트. 자, 뒤는 박자대로 가시면 되고, 시, 도가 짧으니까 텅잉 주고 빠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아래 이제 도가 있습니다. 아래 도. 자, 그러면. 자, 요렇게. 그래서, 지금 불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솔에도 악보 미분을 줬어요. 미파, 파솔. 트르, 트르, 트르르, 트, 트, 트르. 자, 발음으로 하면 요런 발음이 되겠네요. 자, 요런 발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신청을 해주신, 구독자분도 연주 영상을 보시고 아마 요렇게 강의 영상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연주를 할 때, 그 연주했던, 부분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좀 이렇게 악보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몇 소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이제 반주기를 보고 만드는 게 조금 어렵다 하셔서 악보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뭐 전화번호도 계속 나가고 있고 아니면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악보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어떤 음에 만들 거냐, 어떤 음에 만들고 리듬을 조금 다르게 바꿔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뭐, 꼭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니어도 반주기, 악보를 보시면서 바꿔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될, 자, 민미, 파, 민미. 자, 요렇게 와야 되는 건데, 앞에 음을 한번더 주고 짧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땡겨서, 솔, 핑계, 어쩌면. 자, 요렇게 가서 요것도 정박자로 미, 도, 시 같은 부분인데, 자, 여기 붙여서 텅잉 주고 빠지고. 자, 뒤를 좀 길게 불면 되겠죠. 자, 요렇게 반공을, 핑계, 어쩌면, 솔을 좀 당겨서, 길게 끌고 갑니다. 자, 마지막 도시가, 자, 요렇게 정박자가 나는 좋다 하시는 분은 정박자를 잡아 가시는 거고, 자, 붙여가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붙여 가시고 대신에 텅잉 주고 빠지고 자연스럽게, 자, 앞에 말도 안 돼. 자, 요렇게 갔던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부드럽게 그래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꼭요 곡이 아니더라도 다른 곡을 연습하실 때도 좀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부분이에요. 위하고 똑같은 부분. 자, 요런 부분을 연습하시고 자, 여기가 솔, 파, 미만 왔었던 건데 솔한번더 주고 솔, 솔, 파, 미. 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뻔뻔하게도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바꿔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듬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멜로디가 겹쳐 나오니까 뒤쪽에 후렴 부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후렴 부분이에요.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뭐,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자, 요 부분에, 자, 위에서 아까 처음에 전주 나올 때 했던 부분이죠. 자, 근데 요 전주 들어가기 전에 앞에 겹쳤던 부분. 빠바밤, 빠라밤, 빰빰빰빰. 지금 이마이너로 가고 있으니까, 레샵 하모닉을. 밈미미 렐레미. 자, 요렇게 만들어 놨네요. 요 부분이. 지금 뭐 하자는 건가요? 하고 뒤에다가 자 요렇게 리듬을 빰빠바밤빰빰 요렇게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렇게 갈 거냐? 자 요렇게 가실 거냐?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이고 요렇게 끝나고 자 요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뒤에다가 밈미미 렐레미 4샵을 잡았어요. 하모닉입니다. 빰빠바밤빰빰 요렇게 잡아놓고 후렴을 들어갔단 얘기예요. 자, 후렴은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박자를 이렇게 짧게 바꿨어요. 당겼어요. 또 바꿨습니다. 자 요거예요. 자 그대말을 듣고 있으면 성행을 주고 빠지고 자 주고 빠지고 자 요렇게를 만들어 본 부분이에요. 자 뒤쪽에 후렴 부분에 좀 잠깐 설명 드리려고 밑쪽으로 좀 내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마지막 부분에 가던 길 그냥 떠나지 할 때 자 높은 음으로 왔었던 거를 낮은 음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던 건데 낮은 음으로 자 여기도 없지만 랄라시라 있었는데 랄라시라 이렇게 오는 거를 자 습관적으로 랄랄라시라 이렇게 지금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돼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요거를 자 요렇게 바꿔 부르실 수 있어야 반주기를 틀고 연주하시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연주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연습들 하셔서 연주하신 것도 좀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멋진 연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박이었습니다.